최소한 야, 여당이 있으면은 왔으면은 와서 간사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의사 일정을 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거 아니야. 자, 자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 위원장 제지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님 위원장 제지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근데 저기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네, 유상범 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진행하려고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유상범 의원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처음 만나자마자 이게 뭡니까?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김성원 간사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기 간사 간의 협의를 의사 일정에 넣고 간사를 선정하고 의결해서 그래서 그 의결을 대신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격 민주당 의원님들 김성원 간사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 김성원 간사님 뭐 할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잠깐 의사 진행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간사 선임을 들어가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위원장 재량이에요. 아무리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따 대고 만 말이에요 지금?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말을 이렇게 또 최소한 여야간에 들어가시라고. 들어왔으면 간사 선임 절차 들어가세요. 그 왜 이제 들어왔어요?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간사 선임할 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간사 선임을 누가 했어요? 제가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그리고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22대 국회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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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의원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곽규택 의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은 들어오셨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은 안 들어오셨네요. 아 청가서 제출했습니까? 이름도나 미리미리 얘기해 주세요. 자, 청가서 수신 국회의장 본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청가서를 국회법 3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곽규택 허가가 된 겁니까? 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굳이 그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아니 인사가나 주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인사를 잡아서 인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어디 있어 그게. 자 지금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세요.